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을 포함합니다. 임원의 급여는 직원의 급여와 다르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한도를 결정합니다. 다만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 한도와 상여금의 한도 그리고 지급 시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한 임원 급여가 있는 경우 한도 초과분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원 급여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이사의 보수액은 얼마까지 설정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표이사의 보수한도는 정관에서 표시하거나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므로 반드시 얼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상의 보수는 한도일 뿐이지 반드시 동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각 회사의 매출액, 성장률, 당기순이익 등 여러 가지 재반사항을 고려하여 한도를 설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인 임원의 급여가 대표이사와 동일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 1인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권과 외부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직책이므로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가 다른 임원의 급여보다 높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기타 친족의 급여가 대표이사와 동일하려면 해당 임원의 업무가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설정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 보수의 한도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므로 반드시 직원 상여금과 동일한 비율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와는 별도로 회사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해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회사가 사택을 구입해서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사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인정을 받지 못하며 해당 임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므로 결국 해당 임원은 추가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급여 설계와 관련돼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